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 양배추 밭입니까? 예. 요거는 저 파종 시기를 언제 했습니까? 3월 31일 나고 4월 1일 나가고 예, 요거는 몇평 정도 됩니까? 있어요. 여기 한 5,000평 정도 5,000평이야. 여기도 쿨러 장치를 전부 다 했다 그죠?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여기는 심을 때 기비량을 좀 많이 열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 거야? 밑비료. 밑비료 여기에 200평에 몇개 정도 했습니까? 200평에 100개가 아니라 5,000평에 130개 넣습니다. 130개야. 그러면 두포 반. 100평에 두포 반이야. 네, 두포반 정도. 예, 그러면 200평이 뭐그 다섯 거 들어갔다 그죠? 그렇죠. 예, 다섯 개 들어가면 그 정도 양입니까? 다섯 개. 그러면 지금 그 양을 넣었다라면 일반적으로는 그 양은 잘안 넣죠? 안 넣죠. 비료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도 또 주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추비 여기다가 먼저 추비를 해셔야 되는데 예. 뭐 바쁜 관계로 지금 한 열흘 전에 60포 얹었습니다. 열흘 전에 60호야. 60포 맞아 60포. 60호야. 예. 그러면 일반 우리가 과거에 재배할 때보다 비료가 훨 많이 들어갔죠? 더블 이상 들어갔죠. 더블 이상 돼. 그 장이 없죠, 지금? 현재는 장이 없습니다. 이 시량을 봐도 지금 현재 장이 없거든요. 지금, 수분 42%에, 21.25인데, 저 한금알농법 대표로서는 지금, 100평에 한포 정도 추비를 하라고 또 권유를 할 거거든요. 여기 해봐야죠. 5,000평이면 50호야. 50호라나 60호라나 그거는 뭐별 차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라고 추비를 하고. 이거 빠꼼빠꼼한 게 이게 맞은 게 비료에 얻어맞은 건가요? 예, 그 비료 살포기. 물타기로 예. 살포기로 예. 싹 뿌렸더니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죠. 비료에 대한 지금 장애는 없는데, 연면 시비에 대해서 일부 장애가 발생했어요. 지금 우리 대표님이 수울게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비료가 잎이 좀 짜버려졌어요. 설탕 양도 많고, 연면 시비 양이 많아가지고 오므려졌거든요. 짜버려졌어요. 그리고 이게 대서리가 약간 탔다는 거죠. 이렇게 대서리가. 그게 연면 시비에서 조금 축소된 눈이 간간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번 비에 의해서 이거는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알을 구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잎들은 결국엔 겉잎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결구 안한 이파리는 나중에는 없어질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러나 엽채류에서는 설탕량을 1.5kg를 좀 지키는 게 좋아요. 양배추는 지가 스스로도 그 잎이 많이 안 길어지기 때문에 1kg에서 1.5kg. 그러면 비가 오고 이럴 때는 1.5kg 쓰고 물 500에. 그렇지 않을 때는 1kg 쓰는 것도 좋은 겁니다. 지저 스스로 좀 단단하고 이거 작아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 스스로 안 늘어진다는 거죠. 쭉쭉. 과비대가 안 된다는 거죠. 웃자람. 자기 스스로 웃자람이 없기 때문에 설탕을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설탕하고 연면 시비할 때 골드 그린을 이거 많이 쓴것 같아요. 어떻게 양을 좀 늘렸죠? 그냥 그 대표님께서는 그제통 2000짜리 통을 기준으로 해서 뭐 6리터에 설탕 6kg를 쓰라고 했는데 예. 사실 귀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반통 예. 7.5리터 예. 설탕 그냥 반 그렇게 해서 7kg 500 예. 뭐 이렇게 나 반반 나눴는데 예. 장애가 약간 조금 발생한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오늘도, 엊그저께 비가 오고, 오늘도 날씨 흐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토양의 함수량도 많고, 이렇게 풀어지는데, 앞으로라도 저희 한금알농법에서는 보면, 설탕이나, 그건 조금 널리도, 일부가 장애 있는 작물도 있고, 없는 작물도 있어요.
과실수에도 3kg 쓰라 그러고 물 500에 그 다음 고구마에는 여름에 5kg까지도 쓰라 그러는데 이런 엽채류 이거는 절간을 너무 좁히거나 잎의 크기를 길이를 좁히면 생산량이 일부 감소합니다. 그래서 1kg에서 1kg 500 그러면 비가 오고 이럴 때는 1kg 500을 쓰고 물 500에 그렇지 않고 좀 날씨 건조할 때는 물 500에 1kg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시량이 낮은 거는 지금 비료를 충분히 해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늘 같은 거 대표님 그 얼음 밀고 할 때는 물 500에 설탕을 제가 3kg까지 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게 그거는 절간이 좁아지고 좋은 거거든요. 키가 작아져서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너무 그 설탕량이 저 자기가 먹는 양에 비례해서 이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1kg에서 1.5kg 그 적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양이 늘어나도 되고 줄어들어도 하는 게 그 작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 지금 추비 양을 적당한 양을 해주신다면 충분할 것 같고 추비를 한다면 이게 그 비료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보시고 그리고 비료를 했을 때는 충분히 물을 줘서 그 자기 포기 속에서 이시가 그래 많이 안 높아지도록 밭 전체에 이시가 높아지는 건 괜찮으나 그 비료가 양배추 잎으로 굴러 들어가서 이 포기 사이에 요 밑에 너무 많이 비료가 들어가면 그 이시 농도가 높아서 일부 그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뿌리고 나서는 물을 충분히 줘서 비료를 이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잎도 두텁고 그 생육이 왕성하게 좋은데 앞으로도 실수를 안 하고 그래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잎이 너무 커버리면 우리가 추비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결구가 되어버리면 속에 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지금이 최고 적정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님 그 양배추 밭은 밭이 이래 보면 꽉 차 있잖아요. 새파랗게 꽉 찼잖아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 가보면 텅 비었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차이가 나죠. 글쎄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은. 예. 그냥 만족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 주작물이 매년 이렇게 재배하는 거는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예, 이런 방법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돕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황금언론법에서 귀를 기울여서 그 내실 있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저 황금언론법 대표로서도 최선을 다해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